지금 이메일로 고민 사연들이 와서 답장을 해주고 있는 중이었어. 이렇게 많은 고민 사연들 중에서 영상 제작이 결정되면 사연을 보내준 미생이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있어. 자, 이번엔 미생이들에게 선물을 줄 시간이야. 선물 주려고 상자를 준비를 했어. 프리즈마 72색 색연필 담고, 세들러 연필 한 다스 담고, 탈지우개 한 줄 담고, 맛있는 간식들도 담고. 포장 끝! 자, 그럼 이제 택배 보내러 가볼까? 마이미에서는 미생이들의 고민 사연을 받고 있어 사연 영상으로 제작되면 진심어린 조언과 함께 작은 선물도 주고 있으니까 궁금했던 부분들, 답답했던 고민들 사연으로 적어서 아래 댓글창 또는 이메일 주소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안녕, 나는 속쌤이야. 자, 이번 사연은 또 어떤 고민일까? 황땡땡 미생이의 고민 사연이에요. 읽어보겠어요? 저는 고2 미생이입니다. 한 미술학원에서 3년 정도 다니고 있어요. 저희 학원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학원이라 원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조쌤들도 많이 쓰는 편인데 보조쌤들이 대부분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조쌤들이 너무 못 가르쳐주세요. 그냥 특정 학생과 장난치고 이야기만 하다가 수업 끝날 때까지 시간 때우다 집 가고 그러는 것 같고, 시험을 보고 있을 때도 학생 옆에 와서 잡담을 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불만인 건 보조쌤에게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그려주고 가세요. 가끔 틀리게 알려주실 때도 있고, 제일 심각한 건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물건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아서 그러지 말라고 하지도 못했네요. 전임 선생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근데 자료 정리나 연구작 준비 때문에 자주 바쁘시니까 자주 못 봐주세요. 점점점. 전임쌤과 상담을 해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보조쌤 때문에 학원을 옮겨야 할까요? 에? 학원 옮기고 싶을 정도로 고민하고? 그래, 고이면 이제 미대 입시 준비가 실감이 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시기이기도 하지. 보조쌤들이 너무 못 가르쳐줘서 미술학원 옮겨야 되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너야.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문제는 보조쌤들한테 있는 게 아니야. 사실 보조쌤들이 그림은 잘 그리겠지만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짚어줘야 하는지 이런 건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대학생 보조면 이제 갓 입시생을 벗어난 경력 얼마 안 된 초보 강사일 뿐이잖아, 그치? 그런 보조 선생님들이 수업에 도움이 되고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임 선생님의 수업 계획과 수업 방식을 잘 이해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임 선생님을 대신한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려면 경험이 풍부한 누군가가 지시를 잘 내려줘야 할 거란 말이야. 그 경험이 많은 누군가가 누구겠어? 그래, 맞아, 전임 선생님이야. 수업을 통솔하고 진두지휘해야 되는 전임 선생님이 왜 자료 정리를 하고 연구작을 하고 있냐 이 말이야. 차라리 자료 정리나 연구작 준비를 보조들한테 시키면 안 되나? 그냥 전임 선생님은 수업에 열중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내가 감히 얘기하건대, 보조 선생님들이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전임 선생님이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전임 선생님과 상담까지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전임쌤이 해결 못해주면 누가 해결해주노?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지. 자, 내가 두 가지의 해결책을 줄 테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해봐. 1번, 학원을 옮겨. 근데 다른 학원으로 옮겼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작정 학원을 옮기는 건 말고 다른 해결책이 있는데 말이야. 2번, 전임 선생님한테 가서 따져. 전임쌤이랑 상담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했었잖아. 다시 가서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드려봐. 예를 들면 전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거나, 보조 선생님들이 대신 그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고쳐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또박또박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는 거지. 그런데 이런 건 한 번 얘기해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건 한순간에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한 번 얘기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선생님들에게 뭐가 문제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려봐. 단 이런 게 불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뉘앙스로 전달하는 게 더 설득력이 좋다는 걸 명심해야 할 거야. 1번 할래? 2번 할래? 네가 선택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 이게 내 입시다.